해강절 예수를 만나다, 우리 말씀 시리즈, 오늘 여섯 번째를 맡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가운데는 그의 어머니 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에게, 부모들에게 말씀을 헌정하고, 또 우리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오해와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도 겪어야 했던 또그 예수님의 멍해와 이미지를 함께 자아야 했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이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다음 세대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이세대 여러분 가운데 있고 또 우리의 자녀이기도 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 디아스포라의 자녀 세대에 헌정하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청년 디모데 모두를 놀라게 하다. 첫 번째 제목은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넘어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셨고 또 예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아시아와 유럽까지 그 동심원의 확장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것은 직선적으로 누가 어디를 가니까 어떤 얘기가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도 바둑을 두신 분이라면 처음에 이 화점, 그렇죠? 어, 돌을 두기 시작할 때 아마 전체의 세를 바라보면서 아마 포석을 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어디 어디에다가 아, 지점을 세우거나 아니면. 법인을 세울 때에도 역시 그와 같은 새를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 나갈 때는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세계관 또 새로운 정신문화의 파장을 일으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옛 세계관들이 무너지고 또옛 질서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바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어, 역사 편찬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법 질서라든지 어떤 그런 새로운 문화나 미디어라든지 이런 어떤 캠페인 어떤 거대한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인격에서 인격으로 내 안에 만난 주님을 그렇게 전할 때에 그로 인해서 마치 핵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영적인 폭풍이 일어나면서 그 낡은 질서들을 허물고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이것은 저의 과장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서도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새로운 종교가 어디에 들어갔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문화의 지배를 받은 것과는 또 전혀 다릅니다. 1960년대에 가장 큰 문화현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비틀즈라는 그룹이 이뤄낸 것일 겁니다. 영국의 한 록그룹이 아시아에서도 그렇게 선풍적인 문화현상을 일으킬 줄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예, 그 노래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지만 그게 사람들에게 실제로 저게 뭐지? 예,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갖게 되지? 그런 영향을 실제로 느끼기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하루 아침에 오늘처럼 미디어가 순식간에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문화가 그 시대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음반을 펴낸 것도 아니고 책을 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놀라울 만큼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각성, 깨어남과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새로운 정체성의 발견입니다. 오늘은 이중문화 속에 자라난 한 경계선의 청년, 디모델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그 시대에 어떤 일들을 만들어 냈는지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지금의 터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소아시아의 루스트라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두 문화가 서로 만난 케이스입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대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거창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아, 아버지는 그리스식당하고 엄마는 이스라엘 출신이고 그 정도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세상적인 야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루카오니아 지역이니까 그 지역 그 방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지역 언어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대세인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녀에게도 당연히 이를 가르쳤습니다. 덕분에 디모데는 헬라어 하죠. 그다음에 자기 지방 방언인 루카오니아어 하죠. 또 어머니의 말인 히브리어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세 가지의 언어를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디모데는 복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약간 고개만 끄덕끄덕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뭐 갈등 되세요? 예. 일부에서도 아, 여러분들이 거기를 끄떡끄떡. 근데, 디모데 같은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언어를 몇개 하니까 너복 받았지? 물어보면 그렇다고 그럴까요? 그렇다고?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닐 겁니다. 전혀 아니에요. 본인이 그러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언어를 몇 가지를 할 거야. 그게 나에게 축복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자라면서 본인들이 알거든요.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하지 않거든요. 예? 엄마의 말도 온전하지 않고 학교에 가서 하는 말도 그래서 온전하지 않아요. 어, 형제가 있다면 자기들끼리 예, 부모의 언어가 아닌 현지어 프랑스에서 자랐다면 불어를 독일에서 자랐다면 독일어를, 영어권에서 자랐다면 영어를 하겠죠. 형제가 없다면 부모의 언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부모의 언어만을 하기 때문에 학교의 언어가 부족할 거고요. 또 친구들하고 이제 사귀게 되면서 그쪽 언어가 더 편해졌는데 부모하고 얘기하려면 또 답답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이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천만에 틀렸습니다. 부모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 모든 것은 아마 디모데의 경우에도 혼란이었을 거예요. 그가 분명한 정체성을 발견할 때까지. 예, 여러분, 음식이 가지수 많다고 좋은 음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재능과 언어가 많이 있다고 해서, 가지수가 많다고 해서 예, 그가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핵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는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정체성이란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에 있어서도 세계관에 있어서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제 그에게 정체성이 형성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란 것은 뒤섞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1 모국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엇이 야 될까요? 제1 모국어가. 이 중에 지금 그 2세대이신 분들이 있어요. 어른이지만. 제가 종종 물어보죠. 제1 모국어가 뭡니까? 독일에서 자랐으니까 저는 독일어가 편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한 언어가 제일 모국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언어가 제일 모국어인가요? 어머니의 언어인가요? 학교의 언어인가요? 물론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거나 흘러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일찍 이민한 한국 이민 세대를 볼까요? 그들이 하루에 열몇 시간씩 세탁소에서 또 딜리버리하고 또 청소도 하고 그렇게 일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소원은 우리의 자녀들은 이 주류사회에서 정말로 원어민 같은 영어하면서 제대로 공부하기를 바랬던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자기 제1모국어로 구사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 부모 세대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을 거예요. 물론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모국어가 영어가 된 것에 대해서 아마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아마 독일이나 프랑스의 이민 세대도 비슷한 입장이지 않았을까요? 한국 말은 잘 해야 돼라고 말하면서도 그래 우리 아이는 독일어가 편해요, 불어가 편해요, 이태리어가 편해요. 자부심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 사회 문화에 적응하려면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첫 번째 모국어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룰 수 있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에게 제일 모국어란 자기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준 신앙 언어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언어는 가장 강력한 중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로 한국 부모에게서 신앙과 복음을 배웠다면 한국어가 그의 제1 모국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언어가 달아나지 않아요. 독일어 달아나지 않습니다. 영어 달아나지 않아요. 불어 달아나지 않습니다. 디모데의 경우 그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혈통과 문화는 분명히 그 시대의 지배 문화였고 앞선 언어였습니다. 헬라의 세계관은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관용의 정신이 높은 그리고 범신론적인 문화입니다. 이에 반해서 그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문화는 유일신 신앙이고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이두 세계관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 재미있는 예가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디모데가 사는 지역에 바울사도의 일행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와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선민 의식이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마음이 열려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마음이 멀어졌지만 그들은 마치 족보와 같은 이 끝없는 족보와 같은 선민의식에 안주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그러한 선민의식을 모욕했다고 여기서 이 바울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때 성전에서 바울이 안수할 때 안전뱅이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자 그를 보고 있던 헬라인들은 그들은 관영의 정신이 높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신격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들 안에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Welcome to the club.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바울 사도는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디모대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원인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느 순간인가 저버린 대신에 선민의 족보에 집착하려는 그런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본질은 없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DNA는 사라졌는데 박물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특권의식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특권의식을 무용지물로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한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허황한 신화를 추종했습니다. 포용의 정신을 가졌지만 사실은 진리를 포용한 것은 아니에요. 진리의 절대성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을 그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애겼어요. 뭐, 그렇게까지나, 그렇게까지나. 청년 디모데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문화도, 어머니의 문화도, 허탄한 신화도, 끝없는 족보도,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걸. 진정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디모데가 시류를 따라서 아버지를 따를 경우에 그는 유대인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어머니만을 따를 경우에는 그는 고아와 같이 주류 문화에서 배척될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이 세대들의 자신 없는 방황이 이와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어떻게 와서 광부로 오기도 하셨고 주재원으로 오기도 하셨고 또 이렇게 저렇게 오기도 하셨고 그 가운데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와서 내가 원하지 않는 언어를 배우고 원하지 않는 문화를 내가 강요받았을 뿐이에요. 나는 거기에 그냥 흘러 갔을 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 없는 방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몇 개의 언어, 몇 개의 문화.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갈등이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였을 뿐입니다. 이 세대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PK, MK라고 얘기하죠. PK는 목회자 자녀를 말합니다. MK는 선교사 자녀를 말해요. 그들의 자신 없는 방황도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나름대로 변하고 흘러가는데 에, 그 가운데에서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라는 그런 에티켓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회색빛 얼굴로. 그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신자들도 역시 비슷해요.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돌려막기 하는 빛깔 없이 숨어 있는 이중 정체성에 자신 없는 신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어, 김과장 교회 다녔어? 우리 아내가요? 가끔 이렇게 데려다 주러 뭐. 예, 그렇습니다. 맘 놓고 죄도 못 짓고 맘 놓고 신앙 고백도 하지 못하는 세계관의 아웃사이더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한 이들에게 두 세계는 축복이 아닙니다. 멍에일 뿐이고 갈등일 뿐입니다. 아니라고도 못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정쩡한 두 세계의 부산물로서의 다음 세대들은 고민과 논쟁에 빠질 뿐입니다. 마음이 좀 어두워지려고 하죠. 그 다음 얘기로 청년 디모데 복음을 만나고 새 정체성을 찾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아가사가 노래하듯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로마사가 선포하듯이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디모데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복음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가슴 속에 진정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정체성이란 생명의 힘이에요. 풀이 바위를 뚫고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생명의 힘을 갖게 됩니다. 족보나 신화에 대한 논쟁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화를 좋아해요. 영웅의 탄생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그 사람, 한국 민족도 정말 신화를 좋아합니다.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을 좋아하고요. 예, 용두산 우물가에 예, 말달리는 선구자를 좋아하고 또 그러한 영웅의 탄생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리고 그 영웅의 또 갑작스런 추락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그런 허탈한 신화에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랬거든요. 그 말씀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에게서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오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디모데는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마치 말씀을 전하는 바울 안에 살아있는 분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하나의 인격체처럼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님을 전할 때 저는 입만 달싹거리고 그리고 그 내용은 어디엔가 있는 죽어버린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내가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있는 인격체. 그가 마치 대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예수님이 전해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전해져도, 전해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이러스의 소문이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이러스라는 정보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생명력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정말로 정체성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인격적인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저와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도 말씀이 살아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이 살아 있는 것을 경험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에 빛이 비치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그 주님은 그의 안에 살아계시고, 바울 안에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은 그의 제일 모국어가 될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영접한 언어. 그게 그의 제일 모국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어로 복음을 영접했다면, 그 아이들의 제일 모국어가 한국어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고 세계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언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네. Merci beaucoup. Vielen Dank. 뭐, 시시. 아리가또. Gracias. 라시아슈 s h k 다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달아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의 언어, 내 생명의 언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신앙 언어. 그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국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예수님을 영접한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고니온으로부터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추격해서 그를 붙잡아서 성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그 자리에서 다시 꿈틀거리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너무 제가 신기하게 여긴 것은 뭐냐면 그성 밖에서 바울을 돌로치려는 그 분노한 유대인들 선민의식, 헛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대인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증오하면서 그를 돌로쳐서 죽이잖아요. 그 유대인들 외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은 그 외에 그 모습을 거기까지 가서 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한 새로운 주의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사이에 그 안에 주님을 영접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어린 디모데가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새로운 새로운 세계관이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은 모두 함께 바울이 거기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 주십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함께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힘 있게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전도 여행을 바울은 이제 떠납니다. 떠나고 디모데는 그곳에서 성장하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바울은 다시 2차로 그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때 청년 디모데는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이 청년 디모데는 유명한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정체성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얻었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가 날개를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디모데는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돌려막기하는 숨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숨은 그림 아시죠? 네, 절대로 자기 혼자는 드러나지 않는 드러낼 수 없는 숨은 그림. 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디모데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지만 뭔가 부족해요. 빛깔이 부족합니다. 반쪽짜리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지만 역시 부족합니다. 언어를 몇 가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것도 자기 언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몇년 사이에 그는 그 지역의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를 좋아하고 누구라도 그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더큰 세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데리고 떠납니다. 제 2차 전도 여행에 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디모데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사서로니가 전서, 후서, 디도서, 디모데 전서, 후서 이 모든데 이 디모데는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요. 그리고 어디라도 갈수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에베소, 고린도, 로마 어디든지 갈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막힘이 없었어요. 그의 멍에는 날개가 되었습니다. 청년 디모대, 복음의 전령으로 새로운 세상을 일구다. 누가 장자인가, 누가 상속의 적자인가, 누가 그 시대를 계승할 것인가. 이런 무의미한 족보 대신에 디모데는 생명의 주를 만나고 영혼을 치유하는 사역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헛된 신화를 쫓는 세상 속에서 그는 내어주는 사랑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혈통입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세상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조선에 일찍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네. 여러분 무너지는 나라에 어떻게 새로운 세계관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강산에다가 다 세막대기를 받고 민족 정기를 없애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무엇으로 민족의 가슴을 새롭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그 복음은 지배계층이나 지식계층이나 아니면은 무너진 관료나 정치인들을 통해서 아니면 역사를 편찬함으로 해서 기독교는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함경도 사투리, 평안도 사투리로 복음은 언문으로 전해지기 시작했고, 무지렁이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무지렁이라고 말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질 때 민족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의식의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의 차별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 교회사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계급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 남녀차별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운동을 벌인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의 숭동교회에서 백정이었던 박성추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조 500년이 절대로 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의 아들 박서양은 의사가 되어서 양반가의 교수와, 그러니까 양반가 출신의 교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 외국의 선교사들은 한국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들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인종적인 편견을 다 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시 그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오히려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세계관적인 한계였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이를 뛰어넘었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미국 교인보다 뛰어나다고 선교사들은 그렇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 복음은 평양에서 먼저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서울보다 평양에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평양은 어떤 곳이었느냐면 그 동안에 500년 동안 소북지방 차별정책으로 인해서 서울보다 차별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신앙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그곳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양 사람들은 자신들이 편견에 의해서 차별받다가 그곳에서 목회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양 사람들은 이것을 천국 벼슬이라고 감격스러워했어요. 남녀차별이 완화되면서 개종한 남편이 예수를 영접한 남편이 아내와 한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전 같으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외출할 때에도 나란히 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혐오의 표현으로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딸들을 차별하지 않고 여학교를 세워서 의사와 교사로 키우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권 운동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이 그들 안에 생명의 정체성을 이루게 될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외래의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 일어나는 진정한 생명의 변화였습니다. 가치의 변화였습니다. 조상을 무시하고 제사를 없애는 무슨 외래 종교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그렇게 헬레니즘도 헤브라이즘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세상의 전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지 못하는 곳이 없었어요. 그에게 정체성이 뜨거운 가슴이 분명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덤으로 그에게 언어와 문화의 막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의 제의를 모국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모든 곳에 파송했습니다. 헬라와 로마 세계의 중심 무대는 모두 다 디모데 세상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소아시아까지 이 디모데는 박해받는 자들의 위로요 어린 교회의 목자요 감독으로 한 평생을 쓰임 받았어요. 아름다운 복음의 문서 선교회, 그는 모두 다 영향력 있게 참여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옥중서신에도 그는 신실한 동역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디모델을 닮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제일 모국어가 주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와 은사의 날개를 하나님께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헛된 논쟁에 사로잡히는 대신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에 헌신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들이 무신론적 진화론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영적으로 지적으로 반론하고 분명한 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정체성의 논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가치를 얘기하고 또 멋진 길을 갈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세상의 길을 여는 일에 하나님 앞에 놀라없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왜 독일어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그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문 밖에만 나가면 아이들 독일어 그냥 잘하는데 거기다가 다시 독일어로, 물론 독일어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독일어는 제일 모국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우리의 순도 높은 복음의 신앙을 한국어로 배웠다면 한국어가 제일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독일어, 영어, 이태리어, 불어, 스페인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모든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언어, 그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수적인, 보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다시 그 아이들을 회색빛 인간으로 만들어요. 예. 너무 교회에만 빠져있지 말고 세상의 일도 잘하고 그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교회를 안 나가면 부모가 좋아하는 것인지 또안 나가면 나가기는 하되 너무 나가지는 말고 그게 뭐예요? 시설을 타라는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온전한 정체성에 서서 그리고 주님이 달아주신 은사와 언어와 문화의 날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내라.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인이 될 필요도 없고요. 노벨상을 꼭 받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작지만 유대하게 한 걸음이지만 끝까지 연약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젊은 세대를 알파벳으로 구별지으려 합니다. X 세대, Y 세대, Z 세대. 그러나 복음을 영접한 청년들이 그러한 것들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부모의 세대, 그 부모의 세대와도 복음적인 영성을 충분히 같이 공유하고 또 미래의 세대를 내다볼 줄 아는 해안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내일의 교회이고 10년 후에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일구는 청년 세대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마중물로 쓰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주옵소서 갈등하고 흔들리고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헛된 신화와 그리고 흔들리는 정체성 속에서 중독되어가는 하나님 다음 세대를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의 심장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제일 모국어가 하나님 복음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이 갈등하는 세대를 이념이 다시 대립하고 격화되는 하나님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진정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